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이번 113회 응용 3QC형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방안 수립형 문제가 응용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가져올 변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퍼펙트 스톰이 무엇인지 잘 아시면서 이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얼마나 차별성 있게 서술하실 수 있냐에 따라서 점수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건둘 이상의 허리케인이 충돌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는데, 비유적으로는 여러 상황이 동시에 겹쳐져서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걸 말을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완전 폭풍이지만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전에 이번 학기에는 퍼펙트 스톰에 관련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퍼펙트 스톰의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잠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잘 아시고 계시는 인더스트리 4.0이나 제조 3.0, 제조업 2025와 같이 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퍼펙트 스톰을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에 대한 기사 자체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서 문제에서도 그렇게 좀 물어본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이 좀 정립이 돼 계신 분들이 유리했을 문제입니다. 이제 막연하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제시를 하라고 힘들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어떤 부분이 기고한 잡지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분께서 EN 0이라는 잡지에 투고한 내용인데요. 이전 사장님께서는 윤 사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 사장님께서는 퍼펙트 스톰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글로벌 국내 경제 환경이라니 두 가지 커다란 흐름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으로서 4 곱하기 4 전략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대응 과제로서 기업이 해야 할 것은 BPR, 핵심 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이전 산업 간의 생태계 구축이 과제다라고 제시를 하시고, 각 산업별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것들을 이런 특정한 분야에서 좀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각국에서 제조 쪽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다양한 로봇이라든가 빅데이터 쪽에서 추진하는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학습을 하면서 알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다양한 오브젝트와 연계를 해서 다음 시험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